반갑습니다, 고고블 여러분. 오늘은 짜파게티, 파김치, 슈프림 양념치킨 준비했습니다. 위에 마요네즈 듬뿍 뿌렸고요. 여기 안 보이는데 가운데에 파김치도 한 줄 있거든요.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치킨이 5배달 돼가지고 짜파게티가 다 식었어요. 이게 잘못 다른 집에 배달됐거든요. 파김치까지. 나 마요네즈 처음 뿌려 먹어봐. 맞아. 약간 매콤하네, 진짜. 그냥 슈프림이 아닌데, 핫슈프림이에요. 이거는 어머님 파김치. 마요네즈 먹어도 안 느끼하네. 왜? 확인한 거야. 짜파게티. 짜파게티 왜? 맹물, 맨맛만 해. 치킨이랑 같이 먹으면 돼요. 맞아요. 이렇게 파김치랑 많이 먹어야 돼. 슈프림 위에 올라온 하얀 소스가 마요네즈야? 아, 그건 다른 소스인가? 그럼 왜 다들 슈프림 위에 마요네즈 뿌려 드시는 거야? 연락해 볼게요. 누구한테요? 뿌린 사람들한테. 그만해. 맵다. 파김치도 맵고. 나 치킨도 아. 짠. 이 마요네즈 좋아하네. 3년 사귀면서 처음 알았네. 옛날 고등학교 때 컴퓨터 하면서 막 빨아먹었어. 케첩이랑. 뭐야? 왜 다 내줘, 짜파게티? 예? 이렇게 푼 건데요. 뭐라고요? 이렇게 푼 거라고요. 짜파게티 먹기 싫어? 그럼 이 치킨 많이 먹어라. 아니에요. 설마. 왜요? 니 혼자 살 빼려고요. 아니에요. 내 살 찌우고 니 혼자 살 빼려고요. 전 마요네즈를 먹고 있어요. 니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요. 나 살 찌우려고요. 잘 어울린다. 마요네즈. 진짜 그냥 슈프림보다 맵긴 해. 떡도 먹고.
마요네즈도 제로 칼로리 나오지 않을까? 라이트. 아, 있나? 뭐 2분의 1 모시기. 어. 치킨이랑 짜파게티랑 파김치랑 이렇게 근데 왜 안 쳐다보고요? 이렇게 주던데요? 누가요? 유튜브요. 짜파게티 안 먹었으니 꺼요 다. 꺼졌다 왜 이렇게 안 먹지? 아 마늘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. 아 매워. 치킨이 매운 거가 파김치가 매운 거가. 그러니까 이신이 맛. 어? 캡사이신. 무슨 뜻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? 진짜. 아 열으세요. 뭐라고요? 아, 열었어요. 다 먹었어요. 잘하네. 다 안 뿌려? 응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유아정?